한국은 지금 추석입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무려 6일이나 돼서 굉장히 큰 그런 추석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추석에 고향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이 무려 4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아, 이게 참 충격적이잖아요. 서울의 우리 한국 전체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아, 4천만 명이 고향을 찾아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고향 가기 위해서 1년 전에 이렇게 티켓을 다 예약해 놓고 1년 전부터 고향에 가는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는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어서라도 고향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단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 유언이 꼭 내 뼈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유언에 따라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직접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세 가지 불쌍한 사람, 첫째는 뭐냐면 해가 저물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것은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둘째는 내 마음을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거 이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셋째는 죽어도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여러분, 참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죽어도 갈 곳이 없는 영혼. 그래서 이 잠언에는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방황하는 새와 같다고 그랬어. 참 가장 불쌍한 인생이 죽음 이후에 돌아갈 본향이 없는 사람, 이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고향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이 태어난 영원한 고향,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원한 고향, 영혼의 고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죽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임종을 지켜보고 이렇게 염하는 곳에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인지 지옥 가는 사람인지 자기들은 알 것 같다고 그래. 죽은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없다고.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그러져서 고통 중에 끌려가거든. 오늘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이 있는 사람의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믿음의 장이란 말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 써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째 보니까 믿음의 사람은 첫째,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평생 믿음 생활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죽잖아요. 죽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둘째는 보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땅의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먼 곳에 있는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삶은 이 땅에서 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이 뭐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도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에도 목적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보니까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영원한 본향이에요.
오직 천국에 내 소망을 두고 천국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오직 천국을 내 삶의 참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아요. 그리고 이 고향을 방문하기 위해 가지고 매년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 올 추석을 마치고 와서는 바로 다음 추석의 표를 예매하고 또 다음 추석에 갈 때 가져갈 것들을 또 마음에 새기고 1년 내내 고향에 돌아갈 마음에 또 들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한한 없어질 이 세상의 고향도 인간들이 이렇게 사모하는데 오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영원한 영혼의 본향인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오늘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며 내가 조만간에 갈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셨으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참 정의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아 이것도 믿음의 사람이지.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뭐 열심히 선을 행하고 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정말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뭐냐? 본향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 사람이 본향을 사모하고 사느냐 천국을 사모하고 사느냐 세상을 사모하고 사느냐 아, 그 차이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봐야 돼.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과연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땅에서는 장막 인생, 거처가 없는 언제 어디로 떠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았던 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 이것이 믿음의 삶의 사람의 삶이란 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하였다. 오직 이 믿음의 사람의 약속은 멀리 있는 저 하늘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 오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 하늘나라의 소망, 하늘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미련 없이 다 두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느꼈는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삼아라. 믿음에 따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자, 첫째 약속이 보니까 저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저희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향을 사모하는 너희 하나님이 된 걸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아,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말씀이 어디냐 말이야. 더 나은 본향을 삼하고 살아가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걸 내가 기쁘게 생각하겠다. 또 두 번째 약속은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 더 나은 본향을 삼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영원한 장막, 이 성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사모하고 사느냐?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열심도 좋고 뭐 많은 선행을 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한다 쳐도 가장 본질적인 거, 내가 어디를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영적인 삶을 살아도 내가 이 땅을 사모하고 산다면 그건 다 외식적이요 거짓된 그런 바리새인 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가느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는 나그네라는 거야. 이 땅의 나그네 삶이다. 반드시 이 땅의 삶에 너희의 모든 행위를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의 삶에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 어? 내가 가야 할 궁극적인 종착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 나그네의 삶을 다 끝냈을 때에 받을 심판의 시간이 우리 앞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절대로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너희의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오늘 과연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참 우리 마음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참 과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길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언제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제가 참 요즘 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벌써 뭐 1년이 지났는데 많이 집회도 다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또 교제도 하고 하면서 참 제 마음에 항상 그런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 본인들은 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한다고들 생각하고 신앙 생활 하는데 저는 그게 항상 퀘스천이에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길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느냐. 정말 퀘스천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수많은 사람들하고 뭐 대화를 하고 해도 이제까지 아 저분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정말 이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천국에 대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려워.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땅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에 아무것도 내가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어떤 약속도 가지지 않냐
이 땅에 어떤 소망도 가지지 않냐. 오직 더 나은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그 본향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우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번 깊이 우리가 새겨봐야 된단 말이죠. 잠시 왔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삶, 세상의 고향들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마음이 들떠서 그냥 고향을 찾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살 이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냐 이 소리야. 감동이 추석 때 고향을 찾아가는 것만큼 그런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 있냐 이 소리야.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내가 무엇을 삼하고 사느냐? 깊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성경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뭐 명예든 물질이든 성공이든 가족이든 사업이든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 너무너무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헛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 땅에 그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 오직 그들의 약속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그렇게도 사모하고 살아가는지.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살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계속 끝없이 우리 인생의 삶을 한낱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is your life?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다. 허망한 자랑하고 살지 말라는 거야. 허망한 소망, 허망한 약속을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에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알지 못하. 지난주에도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이제는 정말 세상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다. 인생의 종말이 거의 임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TV 뉴스에서 나왔는데 남극이 녹아내려가지고 어느 사람이 남극에서 반팔을 입고 사진을 찍은 걸 영상이 올라왔더라. 이제 남극에서도 반팔을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구 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여러분이 지금 보셔가지고 알잖아. 최근에 이렇게 몇 년 이상 기온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재앙들, 홍수니 뭐 지진이니 뭐 기후 변화들이. 근데 올 한 해는 보니까 이제까지 한 10년 동안 진행됐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속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완전히 무너져 가는 걸 피부로 느낄 정도로 빠르게 지금 이 지구가 변화되고 있는 걸 느껴요. 근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진행될 것인가?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된다.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어. 이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하늘나라만 소망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이 영원한 우리를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 조건은 딱 하나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땅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때,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집착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영원한 본향. 영원히 존재할 본향. 이곳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본향을 사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